작업 중 기계에 다리가 끼인 노동자가 보름 만에 숨져 도내 첫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50분쯤 정읍 하북동의 사료공장에서 고장난 분쇄기를 수리하다 두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던 50대 하도급 업체 노동자가 어제 새벽 2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분쇄기 가동 버튼을 잘못 눌러 수리 작업 도중 기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20여 명이 근무하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 전북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